프랑스 파리에서 2단계 책 세미나와 동반 번개의 실체 불업한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프랑스 교계 관계자들과 지역 목회자들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주목하고 있는 단체들이 프랑스까지 진출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서 김종희 통신원입니다. 파리에서 2단 대책 세미나와 함께 한국교회로부터 신흥 2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방번개의 실체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동방번개는 최근 한국, 중국, 미국에서 빠르게 번졌고 유럽, 특히 프랑스까지 세를 확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불업한 출간에는 동방번개의 유럽 진출을 사전에 알리고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근 집계 보니까 200만이 넘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00만이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20만 돼가지고 한국에 22만 돼가지고 이렇게 난리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200만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그리고 단기간, 짧은 기간 내에 200만 신도가 모아졌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 사람들의 작전이 있는 거예요. 1989년 중국에서 시작된 동방번개는 중국의 탄압을 피해 세계 각국으로 피신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성의 몸으로 이미 재림했다는 이론으로 무장한 이들은 철저히 비성경적인 교리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동방번개는 기존 교회로 침입해 교회 내에서의 호감과 신임을 얻고 내부 실정을 파악한 뒤 사전 공작을 통해 교인들을 포섭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언젠가 그 실체가 우리 교회에서 발견되고 우리 주변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는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이비 이단들은 힘든 해외 생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들 속에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해외 한인 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 이단들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 유럽에 있는 특별히 프랑스에 있는 우리 한인 교회가 연합하여서 이단들을 경계하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겪은 프랑스 한인교회들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단합과 믿음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동행사 주관과 화합을 약속했습니다. 파리에서 CTS 뉴스 김종희입니다.